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면요, 나중에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꼭 기회가 온다. 그 기회가 올 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잡을 수 있지만, 그 기회가 와도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잡을 수가 없지.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면요, 여러분 꼭 합니다. 환경, 집안일, 이거 힘들겠죠. 하지만 내 갈 길은 공부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여러분 꼭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.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점점 익숙하게 만들어 내셔야 되고, 예, 모든 거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시면 안 돼요. 됐어, 씨. 내가 기존에 이런 거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야. 괜찮아. 시험 때까지만 하면 되지. 이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굉장히 사실 추상적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가 관련된 업무를 갖다 직접 하지도 않았고, 그와 관련했을 때 어떠한 시중에 관련된 자료가 없어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쉽지 않아도 우리는 주된 내용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도 다 극복할 수 있고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. 우정사업본부에서 자료 발표하고 시험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. 그 기간 안에 우리가 100%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,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여러분이 합격하신 후에 여러분 현장에서 고민할 문제를 지금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.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. 어차피 힘들 거 알고 시작했고요. 게리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공부한 적 없어요. 항상 힘들었죠.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시작하신 거잖아요. 그냥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해야죠. 열심히 해야죠. 그래서 통과하셔야죠. 할 수 있어요. 힘내세요.